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이슈는 보톡스 관련된 이슈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시장의 후기는 높아져가 있고, 특히나 코로나가 마무리되고 엔데믹 시장이 되면서 보톡스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고 수요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내 3사들이 보톡스의 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톡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톡스 시장이 7조 원 정도 시장으로 규모가 추정이 되지만 25년에는 15조 원 으로까지 성장으로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톡스라는 건 사실 메디컬 미국의 엘러간 기업이 상품화했던 보툴륨 톡신의 제제의 그 상품명이 보톡스였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명사화 되면서 우리에게는 흔히 보톡스라고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기업으로는 미국의 엘러간의 보톡스, 프랑스 입센의 디스포트, 그리고 독일 멀츠의 제우민, 그리고 중국 란쥬연구소의 흑리, 이렇게 네 가지가 글로벌 빅4로 라인업 되어 있는 상태이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휴젤, 그리고 메디톡스 대웅제약이 3강 체제로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메디톡스가 2006년경에 국내 최초로 보툴륨 톡신을 제제를 개발을 해서 상업화로 하면서 1위 자리를 이루었고요. 특히나 기존에 미국 엘러간이 분말형이었던 것들 액상형으로 개발을 하면서 반대로 엘러건에게 4천억 원의 기술 이전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지나면서 대웅제약과 균주 논란, 소송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런 사이에 휴젤이 점유율을 1위로 올라오면서 부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째 이어졌던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균주 논란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2월 달에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메디톡스의 승소를 판을 들어주었고요. 이에 대해서 대웅제약은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면서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고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논란들이 마무리되었을 경우에는 보톡스 시장의 판도가 한번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보톡스 논쟁과 관련한 이슈 주목하고 계시는데요.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국내에서 최초로 상용화를 시작했었던 메디톡스 기업이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7월 달, 다음 달이면 뉴럭스 신제품을 국내 식약처에 승인을 하게 됩니다. 뉴럭스 승인을 하게 된다라면은 지금 현재 1공장만으로 생산 가능한 국내 판매용 메디톡신을 캐파가 여유로운 3공장까지 생산을 하게 된다라면 뉴럭스가 되면서 캐파가 좀더 늘어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메디톡스가 이번에 올해 내로 미국의 이노톡스를 BLA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디톡스는 현재 미국에서는 톡신을 판매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엘러간과 협업을 하다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파괴가 되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직접 진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BLA 신청은 미국 시장에서 이노톡스의 가치를 반영해 나가는 변곡점이라 볼수 있겠고, 주가에 또한 하나의 상승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보톡스 관련주 메디톡스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